대한민국의 중심, 볼거리가 가득한 서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버스 투어인데요. 일반 시티버스랑 좀 다른 공연이 있다고 해서. 공연이 있다고요? 을지로를 지나 서울시청을 향하고 있는 이 버스는 1시간 30분 동안 도로를 누비며 서울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것은 물론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안전벨트를 푸시고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비보잉 공연. 버스가 멈춘 곳이 곧 무대가 됩니다.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흥도 점점 오르는데요. 잘 보이겠어요. 네, 서울의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입니다. 못할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이때 경복궁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중력을 거스른 무기를 선보이는데요. 어떻게 한 거죠? 무슨 일이에요? 오? 기억에 아주 오래 남을 수밖에 없겠죠. 짧은 시간 안에 관광과 공연을 함께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안전맞춤. 남산을 지나는 다른 코스도 운행하고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이드버스라고 공연버스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도 워낙 콘텐츠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공연까지 가미를 해서 재미요소를 훨씬 더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이색관광. 서울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냥 버스만 타는 줄 알았는데 명품 공연도 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색다른 경험이었고 애들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알겠어요. 서울을 누비는 투어버스.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